자, 오늘 오전 10시에 조국혁신당에서 탄핵 소추안, 또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오마이TV에서 여러분께 이 현장 또 생중계로 보내드렸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까지 했는데요. 지금 국민들은 많이 답답합니다. 이 상황, 이렇게까지 검찰 권력, 윤석열 정권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또 사법부도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느냐. 하야냐, 탄핵이냐,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이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이제 이 과정을 두고, 앞으로 행동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답답하다, 이제 행동해 주십시오, 이런 목소리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도 화답을 어떻게 할지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민주당의 상황들, 또 아침 최고위에서 어떤 논의가 좀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최고위 이제 공개 발언, 또 이어지는 비공개 회의까지 숨가쁘게 진행하고 막 달려오셨는데요. 네.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최고위는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듣고 싶네요, 위원님. 아주 비장한 각오를 많이 다지는 최고위였습니다. 비장한 각오. 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 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 저들 방탄하고 이재명 대표 죽이기, 전 정부 죽이기, 이런 걸로 지금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여기서 밀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분위기였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어제 법카 뭐 관용차 법카 뭐 선거에 대해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그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찰에서 불송치 무혐의로 끝난 거를 다시 들추어서 검찰이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권익에 그것도 자료도 받고. 그것은 완전 야당 대표 죽이기, 정적 죽이기. 지금 윤 정권에서는 우리 민주당의 대표를 사법으로 죽이면은 이제 자신들이 정권을 그대로 다시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치 검찰의 형태에 분노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어저께인가요? 그게 터졌지 않습니까? 윤한홍 의원과 명태균 뭐 관련되는 내용들. 윤한홍 의원이 이제 다른 녹취를 좀 틀어달라, 윤 대통령이 관계 끊는다, 전화하지 말라라고 화낸 거 좀 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명태균 말에 의하면 또 그 다음날 술 깨고 나면은 또 사과하고 나면 뭐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녹취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또 주말 집회에 대한 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 여러 가지 뭐 지금 일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안들,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어제 이제 기소까지 있었고, 좀 재판을 뭐 이제 5개나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이른바 이제 재판 연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뭐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대응을 또 확실히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한 부분, 또 주말 집회에 이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지난주에 있었던 1심 판결, 이것도 좀 충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너무 충격적이죠. 실제 이 1심 판결 예상은 무죄일 걸로 봤는데 우리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잖아요. 실제 이것은 사법 검찰의 부당한 기소 내용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재판정에서 받아들여온 어떤 사법살인으로 보인다라는 사법살인으로 거죠. 보인다. 정치검찰에 이어서 정치 판결이면서 명백한 사법살인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사실 나오는 것들은 내용을 보면은 엉터리들이에요. 사실은 사진 같은 경우도 원래 10명에 찍은 걸 짜집기 해서 4명으로 이렇게 하니까 딱 잘라서 4명이 마치 한 팀이 되어서 골프를 친 것 같잖아요. 그렇게 국민의힘 모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 그거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이렇게 짜집게 한 거, 조작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치 골프를 안 친 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허위사실 유포 뭐 이렇게 한 것 같고. 네. 그다음 백현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백현동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이렇게 엮어갖고 짜깁기 했어요. 짜깁기 해서 네. 네, 그렇게 해서 유죄를 둔 거고. 백현동 관련되는 건 또 국정감사장에서 도지사로서 네. 질문에 답한 거예요. 국정감사장은 그 예를 들어 대선 토론을 위한 뭐 TV 토론회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도정에 대한 네, 그런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어거지로 뭐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검찰이 정치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가 정치 판결을 하고 실제 사법살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법살인.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그리고 과거에도 네.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제기됐던 적이 한 30여 건 되더라고요. 2016년도하고 2020년인가요? 그때도 보면은 이렇게 1년형을 준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무죄든가 대부분이 벌금. 무죄든가 벌금형이었는데 네. 이런 걸 보면 완벽한 이거는 정치 판결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네. 근데 뭐 일각에선 그래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에 대한 뭐 예측도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세우지 않은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번 1심 선고 있었는데 그 전에 과정을 네. 보면은 안일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지적도 할 수가 있죠. 저희들도 사실 그 변호사단이 좀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쭉 확인해 보니까 다 그런 것들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자세히 했는데 그걸 상식적이지 않는 판결을 한 거죠. 재판부가 그런 걸 안 받아들여. 예,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논리를 왜 설명을 못했냐 했는데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기하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얘기만 들은 거죠. 예, 그래서 2심에서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사실 김윤덕 사무총장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판의 심각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당의 보정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좀 구체적으로 대응을 검토할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항소심에 어떤 대응을 할 거냐, 또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논의가 좀 지도부 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뭐 이건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제의하고 했었는데 네. 하나는 이제 법률팀을 좀 더 강하게 구성해야 되겠다. 이것은 비단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과도 걸린 거지 않습니까? 네.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에서도 나서서 같이 이것은 좀 변호인단을 확실히 꾸려서 해야 되겠다는 한 측면하고 하나는 사실은 국민 재판이 중요하다고 봐요. 국민적인 이런 분노 이런 의사 표시를 확실히 하면은 네. 재판부도 그런 걸 받아줄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주말 장외 집회도 하고 네. 또 1,000만인 서명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분노들이 표출이 많이 되느냐, 민심이 어떻게 요동치느냐. 그다음 윤석열 정권의 네. 지지도가 계속 추락하느냐 이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재판에도 그런 것들이 정상 참작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한 측면은 변호인단을 좀 더 강화하고 예. 한 측면은 우리 시민운동, 국민운동을 펼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 운동이라든가 네. 뭐 탄핵 운동이든 하야 운동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져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앞장서려고 노력 중입니다. 앞장설 거다 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다음 주에 또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 당내 이제 분위기가 좀 어떤지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식적인 어떤 판결이 일어났고 또 그렇게 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흔들림 없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25일이 또 위증교사 혐의에 관계된 건데 이번 재판부는 좀 현명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일각에서는 뭐 신삼김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뭐 대체 인물들을 뭐 띄우려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미 비명계라고 분류되는 비명계. 분들은 예. 이른바 총선 때 심판을 다 받은 거고요. 심판을 받아서 국회 진출이 거의 다 국회의원으로서 진출이 그렇죠. 좌절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뭐 고개를 든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즉 오히려 그러면은 당원들이 또 심판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뭐 그거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또는 예전 비명계 일부 비명계에서 자꾸 그런 프레임을 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당내 분열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오히려 지금 위기고 또 이러한 고난을 이재명 대표께서 겪기 때문에 더 당은 네. 똘똘 뭉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온 가운데서도 엄청난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이 광화문으로 그럼요. 몰려나와서 비가 많이 왔었는데도 분노를 표출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국회의원 내에서도 네. 예전 21대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전 21대는 의원총회를 하면은 비명계 일부 의원들이 뭐 이재명 대표에 예. 대해서 규탄도 하고 뭐 안 좋은 소리도 하고 네.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일체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일 대우로 싸워야 된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 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당 모두의 문제고 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다음은 지금 줄줄이 우리 또 의원들 소환하고 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돈봉투건과 네. 뭐 관련이 없는데 본인들이 연루됐다고 막 또 괴롭히고 계속 있지 않습니까? 또 선거법 위반으로 또 기소된 의원님들도 좀 있으시고요. 네, 네. 그런 분들을 앞으로 불러서 계속 이렇게 또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사법 살인을 할 확률이 많죠. 네. 그래요. 이 민주당 분위기는 이제 똘똘 더 뭉치고 있고 단일 대우로 가고 있고 네. 정말 의연하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은 뭐 표정 관리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동훈 대표도 보면은 페이스북에 네. 뭐 7개의 글을 막 올리면서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그런 모습인데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건 뭐 이슈로 덮으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전형적인 어떤 수법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앞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나기 전에도 네.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좀 어떻게 풀고 가야 하지 않냐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나면은 국민의힘과 또 여러 그 보수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네네. 반전의 기회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반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폭주 그리고 네. 또 여러 가지 실책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자고 일어나면은 윤건희에 대한 의혹,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네. 눈덩이처럼 계속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저께도 보니 뭐 윤한홍 의원 뭐 관련 명태균 이런 것도 터지고 계속 네. 터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요거는 잠시 지나가는 소낙비일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태세 전환, 태도 변화 이걸 보면서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막다뜨리고 있는 당원 게시판 논란. 그렇죠. 이걸 좀 물타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은 네. 이 상황을 또 유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한동훈 측에서는 물타기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대 코너에 몰렸잖아요.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땡땡 뭐 이렇게 해서 사실 무기명으로 이렇게 올렸던 것들인데 네. 어떤 전산상 오류로 그런 것들이 한 번에 한동훈 치면은 한동훈 대표 올렸던 글이 쫙 나왔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네. 한동훈 동명이인인지 그런지는 몰라도 한동훈과 가족들 관련된 게 쭉 나오는데 한동훈 대표는 또 부인을 본인 거는 부인을 하는 것 같은데 가족 거는 명확히 네. 부인하지 않고 있잖아요. 맞아요. 한동훈 성격에 이런 것들을 하면 바로 고소고발할 성격인데 네. 부인도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것은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당 수사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당에서는 일부 최고위원이 이거 당무 감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네. 또 권성동 의원도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당 내에서 친한과 친윤계의 갈등에 표출이 되고 있으니 이럴 때 늘 공격 방향을 외부로 돌려서 공격하면은 잠잠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 그리고 전 정부 문재인 정부 죽이기에 대한 공격으로 지금 하사를 해서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검찰이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했죠.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다음에 또 뭡니까? 문재인 정부 사드 환경평가에 관련된 걸 또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물타기의 전형적인 것인데 그런 걸로 이제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언제부턴가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과 짝짝꿍 맞으면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은 국민의힘하고 대통령 지지가 따로 놀았거든요. 대통령 지지가 20% 이하 떨어져도 국민의힘은 떨어지는 속도가 적었고 네. 근데 이제는 이게 일치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얼침 보면은 잘하는 것 같지만은 한동훈이가 대통령실하고 같이 이렇게 예. 한 박자로 가게 되면은 대통령 지지와 국민의힘 같이. 지지가 일치될 것이다. 하향일치. 그렇게 된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의힘 한 20대 초반의 지지가 계속 지속된다든가 네네. 20% 꺾여버리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리더십도 흔들릴 것이고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네. 보면 명운을 같이 하는 상황으로까지 끌려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장혜찬 전 최고위원이 뭐 이렇게도 주장하더라고요. 네. 이 DC인사이더라는 유명 커뮤니티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목과 내용이 똑같은 글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족이 똑같은 글을 DC인사 이거 게시판에도 올리고 당원 게시판에도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한 대표의 딸 이름으로 지난 9월 18일 오전 7시 49분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동훈은 21세기에 필요한 융합인재다라는 글이 같은 날 오전 8시 25분에 DC인사에도 올라왔다는 게 장 최고위원의 주장이에요. 네. 그래서 불법적으로 가족 계정을 동원해서 여론조작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무 검사 안 하고 경찰 수사만 보면은 뭐 이 압수수색을 당이 당하라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 전 최고가 또 한동훈 대표를 많이 비판하던데. 그러니까 장혜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네네. 같은 경우 윤 부부의 비방글 한동훈 배우자 그 진모 변호사가 몸통이다라고까지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 자기 가족들하고 친정 식구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밖에 없지 않겠느냐 한동훈 네. 배우자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던데 아하.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은 진짜 그러니까요. 진실이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주장하듯이 가족을 동원한 여론 조작으로 네.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요. 이 이른바 이제 댓글 그러니까 게시판의 글 당원 게시판 논란이 어떻게 드러날지 그 결과에 네. 따라서 국민의힘 내부가 좀 시끄러울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시끄러운 건 시끄러운 거지만 이번에 28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네. 재의결 네. 대표결이 있을 것 같아요.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될까. 네. 네. 근데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이제 가는 거 아니냐. 게시판에 발목 잡힌 한동훈 친한계 의원들도 그냥 아유 반란표 없이 그냥 뭐 이거 폐기하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걱정이 됩니다. 네,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거부권 행사는 확실시 되는 것 같고 대통령이 이미 그 특검법은 위헌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예. 갈 것 같고, 그러면 28일 날 이제 재표결에 10명 정도만 오면 되잖아요. 200표가 와야 되니까 200표 만들어야죠. 네, 한 10명 정도를 규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이탈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아, 이거 네. 그러니까 이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자회견 전이나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네. 뭔가 이탈표가 좀 꽤 나올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오히려 이게 결속이 강화되는 국민의 모습을 보니까 네. 참 국민의 생각과는 민심과는 좀 다르게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한동훈이가 진짜 네.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이럴 때 반기를 들고 그렇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면서 민심과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네. 민주당 국민의힘도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 그 현재 상태에서 추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런 것들 그 민심과 그 서로 거리가 먼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은 네. 윤 대통령의 지지도와 일치해서 그 추락의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좀 리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럴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네, 네. 예. 좀 의문이 생기죠. 예. 맞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언급하셨지만 감사원이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정용 전 네.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네, 네. 갑자기 이게 또 튀어나온 느낌도 드는데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분석하십니까? 네, 이거 지금 전 정부 죽이기를 지금 2년 반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이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환경평가가 지체됐다. 이런 걸 문제 제기를 저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했어요. 네. 안기호 의원이나 그 당시 신원식 전 의원이 네. 이걸 했었고 이거를 이제 대수장이라고 대한민국 수호 장군단이라는 아주 극보수 태극기 집회에 주로 많이 동원되는 그 장군단 거기에서 이제 다시 감사원 청구를 요구를 했고 네.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서 이제 4명을 수사 의뢰했지 않습니까? 절차도 좀 어기면서 내가 봤을 때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꼼수로 그냥 수사 의뢰 형식으로 해버린 거거든요. 꼼수로. 아. 그래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네. 전 국방부 장관, 이기현 우리 민주당 우리 의원님 이런 분들 4분을 이제 수사 의뢰했던데 네. 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환경평가 이런 경우는 환경평가를 구성하려면은 그 지역 주민 대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주민 대표를 좀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성주군에서도 주민 대표를 뽑기가 어려웠고 주민들은 다 반대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지체된 면도 있고 또 미국이 같이 또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지체된 면도 있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이런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정책적인 결정 이런 것들을 지금 문제 삼아서 수사를 지금 의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정부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아. 이것이 지금 6번째로 보여요. 처음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예, 그때 팩트는 그대로인데 뭐 분석하고 해석만 다르게 해서 그 당시 관련됐던 분들을 그때도 감사원이 감사를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수법이에요. 수사 고발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그걸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시키고 이런 형태였고요. 네. 그다음 동해 흉악범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뭐 원전에 관련된 거 월성 뭐 네. 그런 것도 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9.19 군사합의의 일환으로 GP를 10개씩 파괴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GP 불능화가 제대로 안 됐는데 했다라는 이유로 또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마 거기서 또 가지고 또 고소 고발을 하든가 수사 의뢰를 하든가 할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법이 아주 나쁘다. 이 제업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늘 그 뒤에는 보면은 신원식 지금 안보실장이 뒤에 많이 버티고 있었고 네. 문제 제기하고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경향이 있고 그걸 받아서 이제 감사원이 감사해서 고발이나 수사 의뢰해서 네. 이렇게 재판정까지 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현역들이 수사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지금 장군급, 영관급 장교들이 엄청 이렇게 그 수사를 감사원 감사받고 또 검찰이나 또는 군검찰의 수사를 받고 네. 이러다 보니까 군 내에서도 갈라치기가 많이 됐어요. 아. 아무리 이런 수사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방어적으로 바뀌잖아요. 자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든가 상급자한테 전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나는 뭐 몰랐다 시킨 대로 했다. 또 나는 그때 이렇게 건의했는데 안 받아줬다. 이렇게 방어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또 상관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군 내부가 아주 군심이 흉흉해요. 사실은. 아, 예전 같으면은 예전 군의 문화는 책임은 나에게 공은 부하에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네. 수사의 칼날 앞에 그렇게 장교들이나 장군들이 따뜻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 군 내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그야말로 이러한 걸 통해서 안보 공백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윤 정권은.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점은 대단히 분노하는 지점이에요. 아. 이걸로 따지면은 지금 윤 정부가 그만두고 나면 다시 이렇게 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9.19 군사합의 중지시킨 것도 그렇고 네. 대북 학생기 트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대남 학생기나 오물풍선 오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다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이면 예, 그런 것들이 한두 개입니까? 그래서. 감사원이 이제는 정권 하수인으로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권력기관이나 어떤 국가의 기관들이 네. 오로지 김건희 윤석열 방탄을 위해서 또는 용산이 시키는 대로 하는 하수인으로 전락이 돼버려서 네. 참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분노스러운 지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또 이제 쓰레기 풍선을 날렸고 이게 어제 오전 기준을 보니까 뭐 시험 건수가 20건 정도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김여정 부부장의 비난 담화가 나온 직후 정말 또 이렇게 풍선을 날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내서 또 날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던데 네. 이걸 막을 수 있는 적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실행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거잖아요. 지금 적경지역 접적 지역에 있는 네. 그러니까 전방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밤잠을 제대로 못 자요. 왜냐하면은 대남 학생계의 갱음 그리고 또 우리가 보내는 대북 학생기 소리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서 그 소음 공해로 아주 잠을 설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네. 그러면은 국방부나 우리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국민의 안전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그렇죠. 뭐 북한에 대한 심리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 앞서는 심리전은 필요 없어요. 국민의 네. 안전이 중요한데 지금 강화도 주민이나 접촉 지역 주민들은 죽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거든요. 사실 그 심플한 거예요. 해결은. 그 탈북 단체들이 북한에 보내는 전단을 통제하고 네. 대북 학생기 중단하면 북한에 더 이상 안 보낼 거거든요. 맞대응 차원에서 할 수 있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걸 바로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북한에 제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대화하자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응할 겁니다. 그럼 평화의 물꼬를 떨 수 있는 길도 되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되는데 네. 지금 손을 놓고 오히려 긴장이 계속 고조되기를 원하는 것 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경향도 있어 보이고 하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위기이고 윤석열 정권은 또 정치 위기를 어떤 안보 위기를 조장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참 안보가 걱정이다, 한반도 긴장이 걱정이다 얘기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제 네. 우크라이나가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네. 러시아 본토로 날려서 러시아도 핵을 쓸 수 있다. 그렇죠. 또 핵카드를 또 꺼내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까지 변하고 지금 있는데 지금 미국이 그동안은 미 본토 러시아 본토로 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했는데 네. 예를 들면 ATACMS 같은 미사일이 있어요. 이건 뭐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 단 300km 나가거든요. 네. 이런 ATACMS를 지원을 해줬는데 대신 규제를 했어요. 사거리를 러시아로는 쏘지 마라. 러시아 본토는 네. 왜냐하면 러시아 본토로 쏘게 되면은 3차 세계 대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확전이 될 수 있어 규제를 했는데 네. 바이든 정부에서 최근에 ATACMS 사거리 규제했던 거를 푸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00km까지 가니까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사격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ATACMS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무기예요. 실제. 네. 그러기 때문에 전쟁 양상이 좀 바뀔 수가 있어서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거리 푼 거에 대해서 당선인은 바이든 정권을 비판하고 있군요. 네네. 그거 푼 거에 대해서 아주 그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취임하면 또 바뀔 것 같아요. 아마 바이든 입장에서는 쿠르스크 일대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점령했잖아요. 아마 서울이 한 1.5배 정도까지 점령했는데 여기를 더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아마 ATACMS 사거리를 풀어놓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나하나 풀다 보면은 이것이 확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은 이제 지는 태양이고 예. 떠오르는 태양이 트럼프 당선인인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걸 많이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조기 종전시키겠다 네. 이렇게 학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된다. 근데 네. 이제 우리의 어떤 외교력과 네.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이제 입장 계획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는 어쨌든 무기 보낼 수 있다. 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파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네. 군인들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와 좀 발을 맞춰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좀 걱정이에요. 걱정이죠. 지금 미국과 가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미국은 발을 빼겠다는데 우리는 발을 더 담그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좀 기다려야죠. 사실은 트럼프 취임 후에 트럼프의 정책을 보고 그리고 살상무기라든가 창간단은 우크라이나에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려드는 꼴이 되거든요. 어저께 저도 미국 대사관 직원들하고 정무팀 이런 데 얘기를 좀 나눴는데 네. 실제 미국도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창간단 보낸 적이 있느냐 물었어요. 네. 그 세계 어느 나라도 공식적으로 창간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낸 나라는 없어요.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예. 이런 데는. 근데 이제 비밀리에는 좀 가 있죠, 사실은. 아무래도 그렇겠죠. 비밀리에는. 근데 국가는 그걸 대놓고 우리가 간다 이렇게 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왜 그렇겠어요? 국내 이슈를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간단 보낸다, 살상무기 보낸다 뭐 이렇게 떠들고 가는 꼴이 되잖아요. 가게 되면은 네. 그럼 우리의 국익에 아주 큰 손상이 가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갖고 오는 꼴이 돼요. 제가 알기로도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무기를 줄 경우 예. 바로 준다고 운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운용 요원들을 보내고 비밀리에 예. 가르쳐주고 나온다든가 또 미국 같은 데는 아마 정보 요원들 일부 불행 요원 하에서 네. 가서 지원하고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영국이나 프랑스도 그렇고 예. 독일은 여기에 반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독일에서는 안 갔을 확률이 많은데 또 인접국인 폴란드 이런 데도 비밀리에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창간단이니 뭐 어떤 군인을 보낸다고 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보냈다는 나라도 없고. 네. 네. 그래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계속해서 네, 예, 이렇게까지 그렇죠. 우리가 앞장서서 선봉에 설 일인가, 대놓고 할 일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정말 국제적으로 봐서도 우리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결국 국내 정치를 위한 그런 그렇죠. 액션이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외교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 골프 거짓말 논란 이것도 네. 현재 진행형이고 그러니까. 어제 국회 운영이 네. 참 국민의힘 의원들 또 홍철호 수석의 이제 발언을 보면 좀 눈물이 없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이제 방어하는 모습이 눈물이 없고 또 경호처 직원이 이 취재 기자의 휴대전화를 네. 강탈해가는 네. 이 상황도 정말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지금 별명하는 것들이 더 매를 버는 것 같아요. 변명이. 최초 11월 9일인가요? 네, 9일입니다. 골프 치는 장면을 CBS 노컷 기자가 촬영을 해서 알려졌잖아요. 네. 그 전까지도 물론 국방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운영이나 이런 데서 예결위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 그것이 크게 이슈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발뺌을 계속 했으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걸로 일관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진이 나오니까 이제 빼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별명이 뭐라고 했나요? 트럼프 대통령과 뭐 그걸 대비해서 골프를 친다. 골프 좋아하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고전 한 4일 전에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리고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 트럼프랑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 조금 있다 저하고 또 예결위에서 쫙 한 7건 얘기를 했잖아요. 8월 달부터. 맞아요. 그러니까 예. 거짓말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년 만에 친 것이 아니라 7일 만에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 별명을 뭐라고 하느냐. 뭐 대통령이 그 군 골프장에 칠 수 있지 하면서 또 있지. 미국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은 매주 주말마다 치는데 우리 대통령이라고 못 칠 철만 뭐 안 되냐 하고 그래서 제가 또 그 공격을 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결위에서도 그걸 예. 지적을 했는데 아니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미국하고 어떻게 비교하느냐.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 때문에 하야했다. 그렇죠. 도청 때문에 하야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한 것이 밝혀져서 스스로 물러났거든요.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 미국과 비교하면 거짓말 밥 먹듯이 했는데 수십 번 수백 번 하야를 벌써 했겠다. 왜 그거는 비교 안 하냐 하니까 그건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미국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 골프 문화는 달라요. 미국은 골프장이 원체 많고 저렴하죠. 저렴할 뿐만 아니라 많이 비어 있어요. 언제든지 예약 안 하고 가도 칠 수 있을 정도 돼요. 네. 앞뒤 텅텅 비어 있어요. 저도 중령 때 중부사 있을 때 그 자주는 안 갔는데 가끔 가보면 예약하고 가는 법이 없어요. 언제든지 가면 앞뒤 다 비어 있어. 그래요. 네, 그렇게 혼자 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비어 있어서 그런 데서 하는가. 우리는 국토가 좁으니까 땅덩어리가 적으니까 골프가 장이 많이 제한돼 있고 네. 그러니까 골프가 비싸고 주말에는 인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약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어렵죠. 골프 문화가 다른데 그걸 비교를 하고 또 그랬더니 김재원 우리 전 최고위원이 네. 방송에 나가서 그 별명이 잘못됐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걸 예상해서 치지 이렇게 별명했어야지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예상하고 준비했다. 예상하고 그랬더니 국민의힘 모 의원이 국방위에서 네. 야 예상하고 준비했다 또 받아서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예상하고 준비하면은 그때 또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그렇으면 트럼프 장남 있잖아요. 네. 트럼프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8월 말에 왔는데 왜 안 만났냐 예상했으면은 진짜 트럼프 주니어가 예. 핵심 중에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뭐 그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의 운동은 뭐 격이 다르다 뭐 하면서 할 수 있는 말을 트럼프랑 준비하려면은 술을 먼저 끊어야죠. 트럼프 대통령 술을 안 드시니까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정책적, 준비해야 되는데 네, 별명을 하는 그 그것들이 오히려 매를 벌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를 벌고 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자의 휴대전화를 네. 강탈해간 이 모습은 네. 그야말로 이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막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거기 태릉 골프장은 제가 그쪽 육군사관학교에 같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잘 아는 지역이고 네. 우리 지역 바로 옆 지역이라서. 거기는 태릉 골프장은 군 골프장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식당도 골프 안 쳐도 클럽하우스 식당 가서 밥만 먹고도 올 수 있어요. 식당도 갈 수 있고. 돼 있는. 그리고 또 그 연습장 내에서도 식당이 있고 그 또 용품점도 있어요. 네. 누구든지 골프 안 쳐도 주말이든 평일이든 차 대놓고 그 시설을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것도 주변이 산책로가 잘 돼 있어서 주말이면은 시민들께서 요새 단풍 구경 많이 맞아요. 하시고 네. 사진도 많이 찍는 곳이에요. 그런데 CBS 노컷 기자가 사진 찍었다고 경호처에서 사진기 압수하고 휴대폰 네. 압수하면서 지울게 하고 또 경찰에서는 입건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경호처가 보여줬던 입틀막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네. 반민주적인 대응이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혼을 냈는데 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또 그 골프장 직원들하고 캐디 분들의 그 명단하고 이런 것도 경찰인지 아니면 군내 군사 경찰인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그걸 다 또 해소를 해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든가 예. 또는 그 재갈을 물릴 확률이 있잖아요. 너들 하면 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새는 제보가 또 쑥 들어갔어요, 사실은.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군사 경찰이 갖고 갔다면은 민간 사찰이고 심각한 거고 군사 경찰이 갖고 갔대도 민간 사찰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사항으로 보이고 저는 또 여기에서 골프에서 지난번에 모 언론사에서 골프 근무장에 근무하신 분 인터뷰 내용 보니까 네. 윤 대통령이 카트를 타고 카트길을 안 가고 페어웨이를 막 헤집고 다녔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진짜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가 상당하거든요. 그럼요. 골프장을 좀 잘 연구해 보면은 우리 한국 특히 태릉 골프장은 한국 잔디가 있어요. 한국 잔디는 9월 말이면은 생육이 끝나요. 네. 그러면 9월 중순 넘어선 생육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밟으면은 대단히 이게 죽기가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잔디 보호하려고 통상 좀 한데 잔디 못 들어가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봄, 가을, 여름으로 들어가도 통제를 안 하는데 그런데 하물며 거기에 들어가면은 카트가 4인용 카트잖아요. 5명이 타요. 네. 그런 데를 들어가게 되면 이게 눌리지 않습니까? 그럼 죽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것이 또 땅도 집안도 바퀴 자국이 나고요. 그러면 공이 안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서 잔디가 죽으면은 예. 내년 3월까지는 리페어가 어렵고 3월 돼서 떼짱처럼 이렇게 다시 그걸 예. 수리를 해야 돼요. 그 부분만. 그러면은 이것이 내년 가을쯤 가야 다른 잔디하고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엄청나게 민폐인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페어웨이로 이렇게 하니까 그럼 미국 같은 데나 뭐 동남아 가니까 카트 갖고 다니더라 하는데 그 미국 같은 데는 2인용 카트를 주로 써요. 근데 4인용이 아니라 왜냐면 거기는 캐드를 주로 안 쓰고 셀프니까 예. 그리고 카트 무게가 아주 가볍고 그다음 가더라도 카트길에서 공 있는 데까지 왔다 가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잔디들은 양잔디라고 해서 이게 엉켜 있어 갖고 피해가 적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 잔디하고 다릅니다. 그래요. 네. 그냥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페어웨이를 막 헤집고 했다고 하면 아마 민간 골프장에서 그렇게 했으면은 배상하라고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 군 골프장이니까 아마 그렇게까지는 뭐 얘기는 안 했을 것 같긴 하지만 예, 요구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러한 행위 자체는 아주 그 일반 시민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대통령이나 리더가 만약 그런 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거고 전에 왜 그 대통령 후보 당시에 네. 기차 타고 가면서 신발을 신은 채 그 사람 앉는 의자에 올렸잖아요. 그것도 옆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런 모습과 저는 중첩이 되더라고요. 이미 후보 때 다 알아봤어요. 왕자 했을 때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뭐 천공이니 건진이니 네, 뭐 지금 막 하고 무속에 의해서 국정 운영이 된다는 소식이 막 흘려나왔잖아요. 네. 그때 발 올려놓는 자세 보고 저분은 윤리의식이 없구나. 일반 공동체 삶에서의 부족하구나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이죠. 네. 야, 이 골프장은 아마 골프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카트를 타고 페어웨이를 막 갖다 들으면서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네.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좀 골프를 안 치니까 그 생각도 네. 깊게 못 해봤는데 말씀 그렇죠. 들어보니까 네. 정말 이 국민들이 특히 이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분들께서는 분노할 네. 만한 그 사안입니다. 아 그렇죠. 거긴 골프장 피해가 심각하니까. 네. 이것도 그리고 이제 앞뒤 취소당했다는 그 팀들은 또 웬 날벼락인지 골프약 취소당했다는 네, 사람들은 예, 예.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주말 골프가 말이 주말 골프지 대통령께서 태릉까지 가잖아요. 주말에 네. 교통이 얼마나 체증이 많아요. 그럼 이제 교통 체증을 가는 길에는 더 심화시키고 그렇죠. 야외 골프 같은 경우는 경호소요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경호처 동원해야죠. 경찰 동원해야지. 거긴 군 골프장이다 보니까 아마 군도 좀 동원이 됐을 확률이 있어요. 그런 데서 치시고 한 10분, 20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골프장 가면 4시간, 미니멈 4시간, 4~5시간 야외에 있으면은 아마 제일 먼 지역은 특전사나 또는 가까운 군부대에 투입이 돼서 경호 잠복 근무를 할 거고 예. 그 중간에는 아마 경찰들이 또 경호해야 되고 그 경호처 그 주말 그거 즐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네. 거기에 의려 있겠습니까? 네. 참 여러 가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네.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주말에 움직이기를 그 대단히 자제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움직였다 그럼 피해가 너무 크니까 네. 시내로 가면 교통권이 좀 침해되잖아요 국민들의.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했는데 전혀 참, 그런 생각이 없다. 네, 그리고 뭐 네. 트럼프 골프 얘기한다고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 이런 얘기 하니까 아니 골프 배우려면 그냥 관주에서 그냥 스윙 연습하면 되는 것이지 그 뭐 골프장 가야 되나요? 그럼 되지. 네. 알겠습니다. 참 제대로 뭐 학생도 그렇잖아요.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자기 네. 할 일 학생의 본분을 한 다음에 뭐 자유 시간 좀 뭐 가지든지 네. 친구들 만나든지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푸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정권의 여러 가지 국정 상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의혹들만 쌓여가고 있고 야당 탄압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고 있다. 사과한 지 이틀 만에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있다.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분노할 수 있죠. 이것은 단순히 골프가 아니라 네. 태도의 문제지 않습니까? 태도의 문제까지. 대통령의 태도. 네. 그때 8월 24일 날 로 기억하는데 8월 24일 날 골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8월 22일 날 부천 화재 사고가 네. 나서 사상자가 19명인가 그렇게 많이 나고 사망자도 7명이나 났었는데 네. 그때가 애도 기간이거든요. 실제 그러면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아픔을 같이 하고 위로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그 네. 시간이 그리고 그때는 한미연합 대규모 훈련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던 기간이에요. 그날이. 아니 그 군 장병들은 골프 금지령 해놓고 훈련하는데 그 군 통수권자는 골프장 가서 골프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과 국군 통수권자가 되기를 포기했다고 봐요. 자질이 없는 거죠. 자질이 없.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그 미리 예약도 안 하고 아침에 통보해서 오후에 집계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꽉 차 있잖아요, 스케줄이. 그럼요. 어딘가 빼야 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네. 다른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자세죠. 네. 다시 한번 이 정치 리더의 모습을 저희가 네.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 리더의 자세, 태도까지 생각해보는 그런 상황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좀 방송을 좀 마무리해보면서 최고위원님 네. 못다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는데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유, 저도 예. 요새는 밤잠을 설칩니다. 어저께는 너무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네. 실제 이렇게까지 윤 정권이 하나,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추가 기소, 네. 경찰이 불송치한 거를 다시 검찰이 꺼집어내서 기소를 하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사드 환경평가 정책적인 한 거를 다시 꺼집어내서 네. 감사원이 그렇게 해집고 그것도 수사 의뢰하고 꼼수로 이런 정권, 오로지 윤석열 정권의 머릿속에는 세 가지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윤 대통령 부부 방탄 하면서 예. 황제 골프나 치고 이런 본인들의 일신에 대한 안이 네. 즐거움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다음 제1야당 대표를 정적을 죽이는 거 그다음 전 정권 죽이는 거 이런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분통스럽고 빨리 그 윤석열 정권 끝장을 내야 되는데 네. 지금 뾰족한 수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너무나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와 비슷한 심정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행동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핸드폰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만 계시지 말고 광장으로 같이 나와서 외치자고요. 네.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고 그러면서 우리 검찰의 칼을 우리가 부러뜨리도록 노력을 네. 하고 또 이재명 지키는데 또 앞장을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재명이다 네. 하는 생각으로 아하. 이재명 지키기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님 말씀 들어봤는데 배창수님께서 주블리 짱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제 그 길에 김병주 네. 최고위원이 또 앞장서서 선봉에 계실 것 같고 많은 국민들이 또 힘을 모아서 뒤에 함께 연대해서 갈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도 또 최고위 마치시고 또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박종우의 핫스팟 오늘 아침부터 12시 가까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좀 답답하고 갑갑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럴 때에서 지치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모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계속 기소를 하고 재판에 묶어두고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결국 이번 28일에 예정돼 있는 이 재표결 과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재표결 과정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국민들의 분노, 국민들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박종우의 핫스팟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 다시 아침 8시 50분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뉴스를 정리하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